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 우리말로는 복음 하모니카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복음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하모니카를 보시면은 위아래 두 군데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를 불면 두 군데서 이제 위아래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 트레몰로 하모니카라 그래요. 트레몰로 하모니카. 그런데 이제 이 하모니카는 이제 아시아, 일본, 우리나라, 이제 뭐 중국 이런 아시아에서 주로 많이 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보니까 미국에는 이런 하모니카가 거의 없어요. 이제 10홀, 10홀짜리 우리가 블루스 하모니카라 그러죠. 블루스 하모니카 또는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많이 불고요. 이런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살라 그래도 힘들어요, 사기가. 근데 이제 지금 이 원래 하모니카가 호너라고 하는 회사에서 독일 호너사 거가 유명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미화라고 하는 미화 하모니카에서 또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 거, 일본 회사에서도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뭐 일본 거를 많이 구입하고 있고 한데 옛날에는 그 하모니카가 많았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선가 하모니카를 그 부는 소리가 많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연히 그 하모니카를 하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무작정 그냥 어떤 뭐 계명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불고 다니면서 그냥 배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 생기고 또 이제 지하철에 가보면은 옛날에 좀그 눈이 이제 붉으시고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옛날에는 못 먹고 사니까 그 걸인들이 많았었어요. 동냥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막 동냥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거를 불고 다니시면서 동냥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인식이 굉장히 이 하모니카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이 하모니카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 국악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단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중장년층 위주로 해서 또 하모니카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이제 지금 하모니카를 배우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인터넷에도 카페 같은데 많이 동호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이제 이거 교육하는 영상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하모니카 저변 인구가 많이 확대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하모니카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음악 이론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이거를 배우고 다녔기 때문에 하모니카가 어떤 하모니카가 있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하모니카를 이제 제가 다 이제 알고 나니까 그동안 몰랐던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자. 물론 뭐 저보다 더그 강의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영상도 많이 참고하시고
제 영상도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게 그 보금 하모니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는 건데, 이제 이거 중류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홀수로, 여기 지금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구멍이 소리 나는 구멍인데, 이 구멍이 21개인 거. 지금 요거는 일본 톰보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이게 21홀짜리예요. 21가 있어요, 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의 그 뭐 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너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호너에서 나온 제품인데, 요거는 홀수가 이거보다 길죠, 그죠? 이거보다 길어요. 그 홀수가 이거는 24개예요. 24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4홀이라서 개명이 더 몇 가지 더 나오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모니카를 이제 보시면은 하모니카 종류가 굉장히 브랜드마다 또 달라요. 브랜드마다도 또 모델이 달라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톰보 회사, 일제 톰보 회사에서 나온 것인데, 요거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21개 홀을 가지고 있지만은 요거는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게 나는 조금 고가의 하모니카예요. 물론 이제 하모니카도 그 이제 아주 싼 거부터 굉장히 비싼 것까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물론 재정적으로나 그렇게 허락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구입해서 일단 해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자기가 또 이 색 음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음색을 굉장히 높은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달라요. 이 하모니카 같은 경우에도 하모니카의 이 쇳소리 좀 굉장히 좀 높은 음이죠. 높은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모니카를 음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또 저음을 좋아하시고 높은 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모니카 소리를 굉장히 질색하셔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중적인 악기고 배우기가 쉽다 그래서 도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도전한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조그만 하모니카라 그래가지고 결코 만만한 악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처음에 그냥 이렇게 멋모르고 도전을 했다가 나중에 상당히 좀 고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하모니카를 하나를 구입을 하시면, 하나를 어떻게 구입을 하시면 그거 하나 가지고 막 하시다가 다른 음악하고 다른 반주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 노래방 기계도 많이 나오고 반주를 집에서 많이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맞춰서 연주를 해보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하나를 사면 다 끝나는 줄 안. 그건 결국은 음악의 이론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을 제대로 이론을 알면 음악의 이 하모니카도 쉬워지고 모든 악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천히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책상 위에 하모니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좀 다 다른 거냐?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이 다 같아요. 근데 이 하모니카가 왜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지고 불었을 때 그 높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악기를 다뤄보셨던가 아니면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세요. 그런데 그 음악 이론을 조금 아셔야 돼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음악을 하시려면 일단은 피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의 악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피아노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피아노 건반에 이제 지금 옆에 피아노 건반을 제가 이제 그려드릴 거예요. 피아노 건반 위에 까만 건반이 있어요. 하얀 건반 위에 까만 건반. 그것이 반음이에요, 반음. 그런데 그 반음으로 인해서 각 키 높이를 다르게 해요. 그 키라는 거, 조표가 우리가 붙잖아요. 악보에 조표. 이게 이제 그게 음의 높이 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목소리의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가수는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죠. 여성은 굉장히 높은 소리까지 낼 수 있어요. 그 높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노래방 가셔서 노래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반주에 노래 반주를 골라서 내가 틀었는데 반주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자 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막 높은 소리로 막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노래방 기계에 있는 그 이제 그 리모컨을 가지고 음정이라고 하는 키를 눌러서 그 반주의 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해서 자기한테 맞춰요. 그럼 해보셨죠, 그죠? 이렇게 음정을 낮추고 올려서 자기 목소리에 맞춰서 부르면 굉장히 편해요. 노래 부르기가. 그렇죠? 이제 가수들이 보통 이제 노래를 발표할 때는 그 가수의 음정에 맞춰서 발표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가수보다 내가 목소리 음이 낮은데 그걸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주를 낮추면 내 목소리 편해지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키라는 거예요, 키. 음정의 높이. 그런데 우리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 음정의 높이를 이 까만 건반 반키를 이용해서 반음키를 이용해서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모니카는 여기에 반음이 없어요. 반음. 우리가 이제 피아노에 반음이라고 하는 까만 키 있잖아요. 그죠? 까만 건반이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모니카는 하나를 가지고 음정을 올렸다 내렸다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하모니카를 여기를 이제 보시면 요 옆에든지 아니면 하모니카마다 틀립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그 여기다 이게 무슨 키입니다 하고 이제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하모니카가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F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키의 하모니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처음 사셔서 구입하셔서 연주를 하시는 키가 C키예요. C키. C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에 까만 건반을 하나도 안 치고 하얀 건반만 도레미 파솔라시도 쳤을 때가 C키예요. C키. 이 하모니카에서도 C키 하모니카를 가지고 불면 이제 이 음정이 피아노의 음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피아노에 쳐보면 똑같아요, 음정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이 F키잖아요, F키. F키를 가지고
똑같은 도의 위치를 불면 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걸 불어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음정의 높이가 틀려서 그래요. 키의 높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모니카는 반 키가 없다. 반음이 없다. 그래서 이 하모니카는 C키. 자, 여기 보시면 A키서부터 A키, B키, C키, D키, E키, G키, F키 다 따로따로 있어요. 심지어는 A샵, 그 다음에 뭐 C샵, D샵 이 반음이 올라간 키까지 거기다가 마이너까지 A마이너, B마이너, C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제 단조라 그러잖아요. 마이너는 마이너, 단조, 마이너까지 다 있어야 돼요. 물론 하모니카의 반음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자, C샵이라는 키가 있어. 하모니카 C샵. 요거는 도의 위치에 소리가 피아노에 도 바로 위에 있는 까만 건반, 도 바로 위에 있는 까만 건반이 도 샵인데 그 도 샵을 딱 눌렀을 때에 나는 음성, 음정하고 이 하모니카의 도의 위치, 도의 위치를 불었을 때에 나는 음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이 C키에서부터 반음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C키와 C샵키 있잖아요. 요 두 가지를 이렇게 포개 놓고 연주를 하면 자, 까만 것만을 쳐야 될 때는 요 위에 샵키를 불고 하얀 것만 칠 때는 아래 요 키를 요 하모니카를 불면 결국은 피아노를 치는 거나 똑같아요. 요렇게 해서 연주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키를 같이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연주를 하는 그런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불게 되면 피아노나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요 C와 C샵 키만 가지고 모든 음정의 연주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악기를 하신 분이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악기를 하신 분이라면 다른 악기들은 샵을 위한, 반음을 위한 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의 음정이라도 다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모니카는 그냥 하나만 가지면 그 반음 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음정을 다 연주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이 하모니카 음 배열을 이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하모니카에 따라서 이제 여기 번호가, 위에 번호가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 하모니카처럼 도의 위치를 찍어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쉽죠, 찾기가. 그런데 어떤 하모니카는 아예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21홀짜리 하모니카는 맨 앞에서부터 여덟 번째 홀이 도가 돼요. 여덟 번째 홀이. 그 다음에 24홀 하모니카는 맨 앞에서부터 아홉 번째 홀이 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모니카가
지금 C키, E키 뭐 다. 이건 A키잖아요. 이건 B키고. 그런데 요 지금 요 여덟 번째 홀을 다 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도라고. 그런데 이 이름 도는 음정상의 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아노에서 도를 쳤을 때 그 음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모니카의 위치상 도예요. 위치상 도. 여기도 지금 이 키가 다른데 이 키의 하모니카도 요 여덟 번째를 그냥 도라고 하고 여기를 도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셔요, 사람들이. 자, 하모니카에서 정확하게 피아노에서 도를 쳤을 때 음정. 그 음정은 아까 C키, 하모니카에서 도를 불었을 때의 음정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A키나 B키는 요 도 위치를 불었을 때 음정이 달라요. A키는 라잖아요, 라. 그죠? 그래서 이 도의 위치, 여덟 번째 홀을 불면 피아노에서 라 음을 쳤을 때 그 라 음이 요 도의 위치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B키는 C잖아요, C. 그러니까 피아노의 도 바로 밑에 C. C를 치면 요 하모니카의 도의 위치, 여덟 번째 홀을 불었을 때 피아노에서 C를 쳤을 때 음하고 똑같은 음이 여기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모니카의 위치상 도하고 피아노에서 도의 음정하고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모니카의 도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악보를 보실 때, 악보를 볼고 부실 때, 예를 들어서, 자, 이 B키 하모니카를 가지고 조표가 B조. 그죠? B조.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실 때, B조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는 C, 우리가 피아노의 도가 아니라 피아노의 C 음이 여기서부터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A니까 라 음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피아노의 라 음이. 그러니까 악보상에서도 그만큼 악보라는 거는 피아노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악보는 피아노를 기준으로 해서 맨 밑에가 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모니카는 이미 이 위치, 도라고 하는 이 위치, 여덟 번째 홀에 라 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 음으로 내려가 있죠, 음이. 그렇죠? 도, 시, 라.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보에서도 그만큼 도의 위치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악보에서 도레미파솔라 있잖아요, 그죠? 라의 위치를 얘의 여덟 번째 홀 도하고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보에 라 있죠, 라. 악보에 라의 위치를 여기 도라고 생각하시고 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실 때 그걸 계산해서 연주를 하셔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악보를 이 하모니카로 부시려면 악보를 그 라를 라의 위치를 도로 바꾼 것으로 바꿔서 부시면 더 편하겠죠. 그걸 2조 악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상의 도하고 피아노 음정상의 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야 도.
그다음에 악보를 보시고 부르실 때 부실 때 그 라의 위치 A 키면 여기는 라의 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악보상의 라의 위치가 요 도의 위치하고 맞아야 된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굉장히 이게 좀 설명을 하면 음악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피아노의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려면 피아노의 음을 일단 기본을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시고 나면 이해가 따르실 겁니다. 많은 하모니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의문이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거 이 음정 맞추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음악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즐거운 연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